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양효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교육감에 당선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꿈나무이면서 희망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끼를 심어주고 호를 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진심으로 살아온 인물, 또 옹골차게 교육을 해온 그런 인물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뿌듯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진심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또는 교육 전문직으로서 40년 6개월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했고 학생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행복교육을 디자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을 저희 진심을 모두 쏟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심교육감, 정말로 저 진심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도록 저 진심을 가지고 진심교육감이 되어서 꼭 해결해 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성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에 당선되면은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청렴도 평가 발표한 게 보면은 충남교육청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이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위물 맑기 운동을 통해서 깨끗한 교육 현장 풍토를 기필코 만들고 도민들로부터 이제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온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잡무에 시달리고 행사에 시달려서 아이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스러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외적인 잡무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신뢰 회복, 또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이 잡무 경감 확실하게 해나겠습니다.